블루투스가 장착된 PC에서 페어링 연결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블루투스가 장착된 PC에서 페어링 연결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중인 PC가 블루투스가 장착되고 기능이 있는 PC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탕화면에서 내 PC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메뉴에서 관리를 누릅니다. 컴퓨터 관리에서 장치 관리자를 누릅니다. 내 PC가 없는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장치 관리자를 검색합니다. 장치 관리자 열기를 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노트북의 경우에는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데스크탑의 경우 대부분 없는 장비입니다. 현재 블루투스가 느낌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하고 디바이스를 사용한 함으로 합니다. 다시 블루투스를 선택하고 디바이스 사용으로 변경합니다. 블루투스가 느낌표가 해제되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하고 디바이스 제거를 모두 진행합니다. 이 장치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삭제합니다. 체크를 하고 제거합니다.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메뉴를 누르고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을 합니다. 다시 블루투스 장치를 하나씩 선택하고 디바이스 제거를 모두 합니다.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메뉴를 누르고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을 합니다. 윈도우가 다시 기본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작업 표시 줄 시작을 누르고 설정에서 장치를 누릅니다.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경우 켜으로 변경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키보드 버튼에서 별도의 블루투스 전원을 끄고 켜는 버튼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합니다. 작업 표시 줄 검색창에서 서비스를 검색하고 열기를 합니다. 서비스 창이 나오면 블루투스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찾아서 두 번 클릭합니다. 시작 유형을 수동으로 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적용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게이트웨어 서비스를 찾아서 두 번 클릭합니다. 시작 유형을 자동으로 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블루투스 지원 서비스를 찾아서 두 번 클릭합니다. 시작 유형을 자동으로 하고 시작을 누르고 적용 확인합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블루투스 드라이버 설치하기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압축을 해제합니다. 3D 패치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PC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기기에서 블루투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기 쪽에 블루투스를 누릅니다. 블루투스가 안 보이면 블루투스가 장착된 PC인지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타 기기 쪽에 블루투스를 누릅니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광고 팝업 창을 종료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파일을 열기를 합니다. 블루투스 드라이버 파일을 설치합니다. 마침을 누르면 드라이버가 설치가 완료됩니다. 현재 블루투스 마우스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에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블루투스의 장치 드라이버 상태가 당선인지 확인합니다. 작업 표시줄 시작을 누르고 설정에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를 누릅니다. PC와 블루투스 장치가 최대한 가까이 위치합니다. 블루투스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우스의 경우 커넥트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서 페어링 대기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장치가 검색되면 연결하여 디바이스 추가를 합니다. 완료를 누르면 블루투스 마우스가 연결이 완료됩니다. 연결 문제가 계속되면 페어링 방법이 풀릴 수 있으므로 연결하려는 블루투스의 장치의 매뉴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블루투스가 장착된 PC에서 페어링 연결이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